네, 오늘은 절대 막히지 않는 웹소설 작법의 저자 천지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르시면 자기소개만 할까요?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 작가이자 드라마 작가 천지혜입니다. 저는 2013년 블러셔와 컨실러라는 이제 제목으로 네이버 웹소설 정식 연재로 데뷔를 했고요. 이후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고 금혼약, 조선혼인금지령이라는 작품이 웹소설로도 웹툰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제 드라마를 직접 집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일단 그 제가 웹소설 분야 잘 몰라가지고 좀 그냥 편안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아, 일단 그 작가님의 그 일단 위치가 일단 궁금해요. 웹소설 내에서 지금 차지하는 위상이랄까?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위상은 참 너무 주관적이고 웹소설과 드라마를 동시에 같이 가져가는 작가는 지금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설 쪽으로도 계속해서 원작을 내고 그다음에 그걸 드라마로도 꾸준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그쪽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제가 작가님 그 이제 커리어를 보니까 이게 뭐 국문과 나오신 것도 아니고 뭐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네. 이거 약간 어떻게 글을 쓰시게 된 거예요, 근데? 아, 제가 원래는 이제 홍보, PR 쪽에서 먼저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내려가서 이제 놀았어요. 약간 번아웃이 좀 빨리 와서 제주도에서 이제 놀았는데 놀다 보니까 가장 재밌는 게 책 읽기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되게 많이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쓰고 싶다 라고 생겼는데 그때가 기가 막히게 네이버 웹소설은 맨 처음 생길 때였어요. 아, 초창기. 그래서 그냥 광고를 막 하고 뭐 당신도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공모전 하고 해서 오! 마침 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썼던 작품이 이제 블러셔와 컨실러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이제 챌린지 리그라고 이제 만화로 치면은 도전 만화 같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는 글을 써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챌린지 리그의 글을 지금은 담당자가 다 못 읽어요. 너무 많아서. 그때도 많긴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담당자가 좋은 글을 찾으려고 할 때여가지고 제 것이 발탁이 돼가지고 챌린지 리그에서 정식 연재로 올라오게 된 제가 이제 네이버 웹소설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럼 처음에 이제 그 소설을 쓰실 때 그냥 뭐 쭉 편하게 써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제주도에 내려갔던 게 이제 실연의 아픔. 아, 실연의 아픔. 실연의 아픔과 이제 인생사의 괴로움. 너무 힘듦.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랄까, 이제 무병처럼 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글로 쓰기 시작하니까 되게 리얼하면서도 되게 솔직한 이야기가 나왔던 약간 거예요. 약간 내 얘기가 투영된. 그렇죠. 뭐 그런 되게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연애가 망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처음으로 그린 게 블러셔와 컨실러였고 그때는 이제 많이 사전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로맨스물로 이제 진입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블러셔 컨실러라는 작품은 딱 그 로맨스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소설 쪽 약간 카테고리가 애매하긴 했는데 그때는 웹소설의 초창기였으니까 어쨌건 이제 그때 제가 데뷔를 하지 않았으면 이후에 데뷔했으면 진짜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시장이 치열해졌죠. 그럼 이제 그 첫 데뷔작으로 얼마 보셨어요?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럼 뭐 대략 뭐 수준 공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막 유료 매출이 엄청 올라 너무 초창기여가지고 유료 매출이 막 그렇게 막 많이 나올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그 당시는 월급을 줬어요. 아, 그 계속 글을 쓰는 사람한테 정식 연재. 지금도 네이버 웹툰 작가님들한테 고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월급을 주니까 제가 원래는 좀 제주도에서 놀다가 다시 마케팅 쪽으로 재취업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쨌건 월급을 받는 삶을 갖게 되니까 이제 작가 쪽으로 완전히 전업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죠. 아, 그럼 그 월급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취업했을 때 그 정도 연봉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가 만약에 이제 웹소설에서는 제가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의 돈. 아, 신입사원의 돈 좀 받았다? 네, 근데 이제 두세 번째 작품은 저도 이제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나도 이제 웹소설에서 대리급 됐다 그러면 대리급 주시고
뭐 부장급? 네. 그럼 이제 부장급으로 좀 주셨는데 지금은 사실 유료 매출 시장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네. 월급의 개념은 이제 없어졌다고 그쵸. 봐야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첫 돈을 버시고 네. 어 이거 할 만한 데라는 생각이 드셨겠네요. 첫 작품 같은 경우는 뭔가 네. 제가 가장 앓고 있던 스토리, 가장 마음속에서 풀어내고 싶은 응어리였어가지고 이제 첫 작품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두세 번째 작품부터는 네. 좀 공부를 해서 제대로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컸죠. 그럼 그때 하셨던 네.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있다가 이제 네. 서울 여의도로 올라와서 네. 한국 드라마 작가 교육원이 있어요. 네네네. 드라마 작가 교육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드라마 작가가 되기 위한 길을 모색을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뭐 작법서 그렇게 많이 읽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혼영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기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FNC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 본부의 기획 PD로 들어가서 네. 드라마 쪽의 기획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웹소설 작가는 항상 좀 가져가고 있는 거였고 드라마 작가가 되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다 빌드업이었던 거죠. 작가님도 그럼 이거 활동하시다가 네. 아 나 더 이상 웹소설 못 쓰겠다 이런 쪽도 있으셨나요? 저 건강이 좀 많이 상했을 때. 아 이건 뭐 직업병적인 측면에서 네, 뭐 어깨, 뭐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건강이 너무 많이 상했을 때는 아 이렇게 쓰는 게 맞나라는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병원비로 이제 막 그동안 번 돈 다 지출하고 네.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그럼 이제 쉬셨어요, 그래서? 웹소설 쉬고 그동안 드라마 준비했죠. 그럼 웹소설 쉬었을 때는 웹소설 네. 수입은? 네. 뭐 계속 유지가 됐나요? 아니면 이게 안 쓰니까 바로 꺾이고 이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마다 다 그런 효녀가 있고 네네네. 부효자가 네네네. 있고 네네네. 했는데 부효자인 친구들은 부효자인 친구들은 일하질 않고 효녀만 일해요 항상 네. 효녀만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는 친구들은 네.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죠. 물론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네. 너무 사랑하나 네네. 그래도 뭐 주는 게 어딥니까? 맞아요. 네. 아 그러면 그 뭐 네. 웹소설 작가가 드라마 작가가 되는 거, 네. 드라마 작가가 웹소설 작가가 되는 거, 이거는 뭐 경계 없이 네.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글쓰기인가요 이게? 좀 다른 달라요? 글쓰기죠. 그래서 웹소설과 드라마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도 저에게는 쉽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네. 이제 웹소설이 드라마가 된 케이스인데 기본적으로 현대물이고 네. 제작 가능한 이제 시대물이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된 거 뭐 꽃사부 열애사 금은영 그다음에 구름이 그린 달빛 다 4급 웹소설이었어. 네. 이것도 드라마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형태. 뭐 성스러운 아이돌도 뭐 현재로 그릴 수 있는 형태. 네. 근데 뭐 한국판 브리저튼을 만들겠다. 네. 뭐 한국판 판타지의 새로운 기원을 열겠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드라마 제작 여건상 적은 돈으로 제작하기는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소설이 드라마 되는 데는 약간 네. 제작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제작비 너무 많이 들어가는 뭐 배경이나 이런 거 요구하면은 용이 나와.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이게 쉽지가 않고. 네. 용이 나온다거나 네. 뭐 드래곤을 무찔러야 된다거나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많은 시즌이 필요하니까 힘들 수도 있고. 드라마 작가로의 빌드업을 생각했던 이유는 뭐예요? 네. 드라마 작가가 네. 생각보다 되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네. 맨 처음에 서울 올라오자마자 네. 편성이 될 뻔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TVN 드라마에 편성이 네. 될 뻔했어요. 그래서 what? 그래서 네. 대충 하면 편성되는 줄 알았던 네. 거예요. 그때는 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안 하게 됐고 대신에 이제 PD로 취업을 하게 된 거였는데 그때는 몰랐으나 드라마 작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그때는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당시 제가 27세였고 27세 네. 이 정도 어린 작가를 잘 써주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드라마 공부 당선 이력이 있거나 이러지는 네. 않았어가지고 어떻게든 드라마 작가가 되는 길을 찾으려고 사실 PD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PD를 하고서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유일한 방법이 네. 원작을 내야겠다. 네네. 원작을 발표를 하고 이 원작에 힘입어서 드라마 작가가 된다면 어떻게 내가 드라마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두 개의 트랙을 항상 같이 가져온 케이스거든요. 드라마 작가 준비를 하면서도 항상 웹소설을 썼었는데 만약에 제가 웹소설 안 쓰고 정말 드라마만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 네. 제가 9년 걸렸거든요. 네. 9년 동안 팽이 내지는 뭐 자존감 바닥 내지
없이는 그다음에 생계를 할 수 없는 인간이었을 것 같고, 반대로 웹소설만 썼다면 어쨌건 이것도 되게 제가 갖고 있는 소중한 꿈이잖아요. 드라마 작가인 꿈도 이 꿈을 또 이루지 못한 걸 아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두 개를 같이. 아, 그럼 이게 웹소설에서 드라마가 되는 과정은 그냥 웹소설이 인기 있고 내용이 좋으면 다 드라마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드라마가 드라마화가 되는 웹소설의 뭐 특징이나 유형이 또 따로 있나요? 아, 물론 있죠. 이게 보통은 이런 걸 많이 생각하세요. 내가 웹소설 너무 재밌게 잘 썼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드라마 PD들과 혹은 뭐 방송국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 저희한테 드라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원작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드라마 제작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게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인기를 얻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원작을 드라마화하기 위해서 저는 대본을 이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드라마 제작사들과 계약을 한 케이스예요. 근데 작가 중에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직접 보부상처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IP를 누군가 자연스럽게 알아주고 막 이런 걸 좋겠지만 어딜 가나 자기 IP를 되게 재미있고 즐겁게 소개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웹소설 작가님들 중에서는 내가 이 드라마화를 의도에 두고 일부러 좀 제작이 쉬운 뭐 이런 환경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거 맞나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내가 판타지로 나만의 세계관을 설정을 해서 정말 영상화에서도 보지 못했던 정말 소설로서 줄 수 있는 되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현대 혹은 제작 가능한 베이스 내에서 재미를 줘서 이거가 영상화가 될 수 있게 노려볼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요새는 아직 글을 쓰기 직전에 아이템을 갖고 있더라도 이 두 가지 길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이제 사실 영상화 되게 많이 힘들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로 가면은 훨씬 더 다양한 좀 2차 판권으로 확장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라고 해서 미리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 이제 2013년에 블러셔와 컨실러 이 작품이 이제 데뷔작이신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데뷔작을 시작을 해서 그 우상향 그래프인가요? 뭐 소득이든 뭐 본인의 약간 실적이든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게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들쭉날쭉 한가요? 뭐 증검다리요? 뭐 다리가 있어. 네네. 끊겼네. 뭐 여기 막 급류가 그러네. 뛰었어. 뛰었네. 또 급류가 흐르네. 그래서 매년에 수익이 달랐고 만약에 뭐 좋은 작품을 냈을 때 성적이 좋았으면 좋은 좋은 머니를 벌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급류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뭐 급류 함께 있죠. 아,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만약에 말씀하신 뭐 생계나 이런 경제적인 게 얽혀 있다면은 왜 다른 작가님들은 왜 두 개를 다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거예요? 두 개가 크로스오버 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라마 작가님 하시던 분들이 웹소설 이제 쓰고 싶다라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웹소설을 쓴다고 다 바로 알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웹소설 작가님 중에 드라마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의외로 이제 그런 거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드라마 작가 되는 기회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자기 원작을 차라리 내셔라. 그리고 그다음에 자꾸 너무 그게 드라마 되기까지 뭔가 빵 세상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작품을 내면서 이게 누군가에게 읽히기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또 가만히 있지 말고 스스로 좀 기회를 찾아 나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드라마 작가는 드라마 제작에 들어가야 되니까 문이 더 좁은 거죠? 이게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9년 걸렸어요. 드라마 작가 데뷔하기까지. 두 개 다 동시에 하시니까 어떤 시너지가 좀 되나요? 드라마를 하면 자존감이 좀 깎일 일이 많아요. 거절을 많이 나가니까. 거절도 많이 당하고 혹은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작가는 한 명인데 뭐 PD, 감독, 제작자 뭐 연출부터 뭐 쫙 와가지고 막 그러면은 되게 쓰기 싫어지고 언제까지 이걸 고쳐야 되나. 저 한 4천만 번 수정했거든요, 대본을. 4천만 번이요? 4천만 번 수정했어요. 9년 동안 수정하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디가 답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도대체 이게 언제 데뷔할 수 있는지 기약도 안 보이고 하는데 웹소설은 일단 쓰기 시작하면은 편
회사가 아주 집요한 성격이 아닌 이상은 네. 자기가 쓰는 대로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를 쓰다가 다시 웹소설을 쓰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네네네네.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너무 꿀이고 행복하다. 근데 이제 쓰는 거 자체는 드라마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웹소설 쓰다가 질린다, 막 물린다 네. 이러면 드라마 대본도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 그러면 드라마 네. 걸리기가 되게 네. 힘들잖아요. 네, 너무 힘들죠. 걸리면 어쨌거나 시청률에 네. 상관없이 네. 좀 돈은 많이 버나요? 돈을 네. 저는 일단 데뷔한 작가니까 네, 네. 9년이 걸렸는데 네. 예를 들어 뭐 1억을 받았으면 9년으로 엠바하면 1년에 1,000만 원인 거고 예, 네. 네, 뭐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준비한 기간으로 엠빵하면 다 너무 하잘 것 없는 돈이 되죠. 일단 절대 금액은 크다는 거네요. 일단 걸리기만 하면. 걸리고 만약에 상관없이. 만약에 두 번째 작품을 네. 해서 뭐 두 번째 작품이 7년 만에 나왔다. 네. 나누기 7을 그쵸. 하면 또 또 볼품없는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그 이제 웹소설 작가분을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네. 솔직히 하루 읽어가 좀 궁금하긴 해요. 아, 네, 네. 뭐 하루 읽어 어떻게 되세요? 아침 딱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단? 원래 베이비가 없을 때는 네. 아기가 없을 때는 새벽 작업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뭐 5시 반,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초반에 좀 원고다운 원고를 만들면 네. 하루가 그냥 놀아도 될 것 같은 네. 그 편안함으로 있었다면 네. 요새는 베이비가 있기 때문에 뭐 일찍 일어나면은 베이비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네. 어디서 들린 것 같은데? 네. 이런 불안해하면서 쓰거나 혹은 그냥 베이비 일어나서 등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글 쓰거나 네. 네. 막 밀어내는 게 잘 다녀와. 네, 그러고 그다음에 오전은 집에서 원고 쓰고 집을 점심을 먹고 나가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점심 먹고 나가서 오후에는 한 네다섯 시간 카페에 있다가 또 저녁 되면 배고프니까 네.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이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샘 작업, 야근 네. 작업을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아까 뭐 이제 건강 말씀하시면서 네. 약간 직업병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약간 목이나 어깨 같은 것들. 네. 그럼 이제 이 웹소설 작가로 살아가는 네. 삶의 만족도랄까? 네. 어떠세요? 최근에 드라마를 끝내고 다시 웹소설로 온 기분은 1000% 행복. 너무 행복. 너무 잘 써져. 네. 우와 이렇게 잘 써지다니. 네. 우와 막 달려가고 네. 막. 네. 와. 네. 와.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책을 냈잖아요. 네. 그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글 쓰는 방법 자체를 저 머릿속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강의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리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책으로 만들기 위해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저도 제 스스로 그게 약간 한번 집대성이 된 거예요. 글 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글을 처음부터까지 다 구조도로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끝판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에피소드가 다 설계되어 있고 예를 들어 웹소설 100화가 있으면 시작 전에 7, 80개 엔딩이 이미 정해질 정도로 네. 빡세게 기획을 해놓고 쓰는 방식인데 그거를 한번 책을 쓰면서 집대성을 하고 다시 제 거를 쓰려고 하니까 그때 되게 편해진 것도 있어요. 구조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으면서 그냥 근데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행복한 네, 그냥 쓰는 과정이 행복한 거여서 예, 꼭 뭐 이게 무조건 대박 날 것이다 라는 보장은 저 또한 없습니다. 작가님은 어쨌거나 근데 인지도가 이제 쌓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 이 작가의 작품을 약간 믿고 본다 이런 것도 웹소설계에 많은가요?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통통 튀는 로맨스에선 좀 통통 튀는 스타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 작가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라고 좀 고정적인 팬층이 네. 있다면 그런 댓글 보면 진짜 반갑죠. 네, 뭐부터 본 독자예요 이러면은 마음이 아주 푸짐하죠. 그 작가님 이제 그 네. 작가님 학원에서도 그 드라마 네. 작가 그 배우셨고 아, 예. 그다음 이제 클래스 원으로서 지금 웹소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웹소설 작가가 되는 게 이런 교육이 없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당연히 네. 만약에 네. 교육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들으신 분보다 웹소설을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현지를 훨씬 더 많이 하신 분이 더 잘 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웹소설은. 근데 막 공부로만 오로지 요거 네.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번 책에도 뭐 그런 네. 내용이 있지만 네. 그럼 웹소설을 내가 뭐 강의를 듣든 이번에 쓰신 책을 통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떤 걸 배우는 걸까요?
그렇게 예를 들어 제가 뭐 웹소설을 뭐 수만 편 읽었어요. 그래서 웹소설 달인이 됐고 뭐 하면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받았어. 그래서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나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쉽게 쓰는 것 같네. 라고 해서 한 5편 써보면 거기서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지? 시작은 원래 하는 거 재밌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 했는데 내가 기승전결 생각해 놓은 것도 없고 중간 생각해 놓은 것도 없고 캐릭터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짜놓은 것도 없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임기응변으로 100화, 200화, 300화 가면 그것도 천재야. 그리고 감이 너무 좋아서 또 많이 읽어서 그 구조가 아예 자기 머릿속에 체화되어 있어서 아 지금쯤 클라이막스 가야지, 지금쯤 엔딩 가야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재능 있는 글쓰기 방법이지만 막막해요. 5화 쓰고도 막막하고 10화 쓰고 5화마다 그러면 100화 200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강의나 이런 좀 공부를 하고 들으신다면 그렇게 막히지 않게 미리 좀 이정표를 설계하는 방법을 알고 가신다면 괴롭진 않죠. 그래서 의외로 한번 써보셨다 좌절하시는 분들이 강의 보면서 이런 방법이 있었나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제가 저도 이번에 쓰신 작가님 책을 읽었잖아요. 정말 그 체계적으로 잘 써주셔가지고 내가 한번 써봤다가 실패했다고 하면은 막힌 부분이니까 뚫릴 것 같아. 그 제가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참 되게 쉽게 잘 쓰셨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웹소설의 시장 분위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항상 여쭤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유튜브 얼마 벌어요? 유튜브 뭐 어떠냐 분위기가 레드오션 이런 거 많이 지금 봤거든요. 아, 저는 이제 웹소설 모르니까 그런 게 궁금해. 피가 튀기는 레드오션 그 자체 그냥 뭐 피바다? 유튜버도 피바다 아닙니까? 아, 그 유튜브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맞아. 뭐, 유튜브도 잘 보는 사람 잘 벌고, 아닌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웹소설 역시. 잘 보는 사람은 뭐, 부! 못한 사람은 빈! 그래서 빈익빈 구입부가 너무 큰 시장이고, 사실 창작계에서, 웹툰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좀 갈려요. 뭐, 작곡을 하시더라도, 뭐, 스타 작곡가는 부! 뭐. 그렇죠. 빈! 이렇게 가듯이 사실 창작계라는 건 정해진 돈도 없고, 누가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잘 되었을 때 부로 가면 행복한 삶, 빈으로 갈 땐 언제쯤 내가 터질까 하면서 조바심 내는 그런 삶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걔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웹소설은 그냥 내가 한 편 올렸어요. 그 초보 작가, 무명 작가 올렸어요. 그 조회수 몇 나와요? 조회수 막 5 나온 거야. 5 나왔는데 이미 게시판이 넘어가가지고 네 글을 내가 찾을 수도 없어. 내가 네 글 찾으려면 벌써 막 5페이지 가야 돼. 거기서 멘탈이 좀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죠. 내가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이 시장에서 와 이거를 뭐 내가 100편씩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답답한 일이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데뷔 작가가 됐어요. 데뷔 작가가 돼서 뭐 플랫폼에서 혹은 출판사에서 아 작가님 다음 거 그럼 차기작 60화 써보세요. 60화요. 60화 보면 이제 하얀 벽을 보면서 이제 60화를 써야 되는 건데 아 그럼 차라리 조회수 뭐라도 나와서 누구라도 읽는 기분이 나왔던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둘 다 상당히 좀 외로운 일이죠. 60화, 80화를 또 혼자 써내가야 된다는 게 독자 랑 호흡하면서 이제 연재 분위기 보면서 쓰는 것도 피가 말라요. 네, 막 이렇게 막 하나하나 막 뭐 아플이라면 아플 혹은 뭐 글에 대한 방향성을 새로 잡아주시는 댓글 이런 거를 보면서 내 멘탈을 챙겨가면서 연재를 하는 것 또한 또 피가 마르는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5가 나오고 그렇게 뒤로 밀려나간다고 하면은 작품이 좀 뭐랄까 주목을 받는 뭐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그 중에서 살아남아서 만약에 뭐 천 중에 한 작품이 살아남아서 뭐 베스트리그에 걸린다거나 뭐 그렇게 가면 또 정식 연재로 갈 수 있는 아주 그냥 거의 뭐 후궁 아니고 세자빈 간택 같은 그런 아주 힘든 단계가 있기는 한데 저는 그거를 삶의 목표로 둔다거나 혹은 내가 공모전 당선해서 대상탈이 이거를 목표로 둔다기보다는 조회수가 5가 나오더라도 한 25화까지는 꾸준히 집필을 하기를 추천드려요. 조회수 5에 댓글 빵 혹은 갑자기 뭐 된 댓글도 막 힘 빠지게 하는 댓글이 있더라도 만약에 25화가 쭉 모아봤을 때 괜찮아. 남들은 모르더라도 게시판에선 묻히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웹소설 출판사에 투고를 해보시면 그래도 시장성이 있네, 흥행성이 있네, 대중성이 있네 하는 작품은 알아보고 계약하자고
계약하자고 해요. 계약하자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유료 연재라 그래서 프로모션을 붙여가지고 플랫폼에 조금 제대로 걸릴 수 있게 되면 사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는 곳에서 승부가 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승부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회수 5 나오라고 해도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소설이라는 분야가 네. 되게 주제도 다양하고 소재도 네. 다양하고 정말 네. 시대도 다양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뜨는 소설, 그러니까 네. 주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소설에 네. 뭐 공통점 이런 거 있나요? 뭐 법칙? 뭐 그 트렌드가 거.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 뭐 전남편과 재혼을 하는 게 네. 너무 트렌드여서 네. 그럼 막 다 그랬다가 좀 맞선을 봐야 돼. 네. 모두가 맞선을 사내 맞선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맞선을 본다거나 네. 혹은 뭐 이제 공장님과 네. 네. 혹은 뭐 폭군 황제와 네, 네. 뭐 집착권 이렇게 네. 좀 트렌드가 있는 편이어서 그거를 아무래도 반영을 안 할 순 없죠. 뭐 그다음에 뭐 죽었다 다시 깨어나야 돼 무조건. 내가 회귀했다 네, 다시 깨어나야 네, 네, 돼. 네, 네. 네, 다시, 세상 다시 살아야 네, 돼. 네. 군대 다시 갔다 와야 돼. 이런 좀 공식들이 있어서 그런 코드들은 웹소설 다독으로 인해서 좀 아. 자기가 체화시키고 익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 그 방금 설명해 주신 게 뭐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막 네. 트렌드가 불었다 그럼 막 다 네. 재벌집 막내 아들 네. 뭐 재벌집 아들에 대한 네. 웹소설이 막 홍수가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거라도 만약에 트렌드를 전혀 잡지 못해서 네. 정말 그냥 섬 같은 네. 걸 썼어. 네. 물론 저도 기획하는 작품 중에는 트렌드를 굳이 반영하지 않은 작품도 네. 있습니다만. 네. 그냥 웹소설로만 주목받으려고 하면은, 재벌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번 클릭해 볼 걸, 아무것도 없다면은 너무 또 스쳐 지나갈 가능성도 있죠. 그냥 아무도 작품을 냈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몇 번 하기는 또 너무 또 리스크죠. 막 100화씩, 200화, 300화 이러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트렌드를 잘 파악하시고 도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트렌드도 파악하려면 또 웹소설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읽고 뭐 마법 가문을 하든 마법 네. 아카데미를 차리든 네. 입학을 하든 네. 재혼을 하든 또 파혼을 하든 그렇게 코드들이 있고 그 이제 웹소설 작가를 이제 하시려는 분이 아마 작가님 책이나 에. 작가님의 그 영상을 볼 텐데 웹소설 작가를 추천하세요? 추천하는 이유와 비추하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추천하는 이유는 저작권 수입. 일을 안 해도 돈을 뭐 이 정도 받아요. 그러면은 작가님은 남들은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타는데 그러지 않고 연금을 탄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래요. 매달 받다 보면 그것도 둔감해져요.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일을 전혀 안 하고 내가 예를 들어 뭐 놀고 있는데 그냥 몇백씩 받으면서 그게 둔감해졌어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재수없는 얘기고 네. 그렇게 저작권 수입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진짜 너무 근데 창작자가 계속 창작만 하고 하면은 고갈되게 마련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쉴 동안에는 그 저작권 수입으로 조금 뭐 도수치료 받고 네. 뭐 정형외과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걸 추천드리고 네. 다음에 추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도수치료 정형외과. 근데 만약에 자기가 체력이 너무 좋고 네. 기본적으로 뭐 어디 가서 좀 자세도 좋고 그다음에 운동도 잘 하고 그래서 이 정도 노동은 괜찮다라고 하면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체력 관리는 거의 꾹 안고 그냥 내가 웹소설 이번 한 편 쓰고 죽어서 묻어서 없어지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히 쓰려면 체력을 항상 비축해두고 가셔라. 헬창이시라면 도전하시라. 건강하시다면 도전하셔라. 네. 이제 그 제3자들이 보기에는 뭐 저 글 하나 써서 막 몇 억씩 벌고 이러고 보면은 참 쉽게 돈 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단순히 글만 봤을 때 빼고 그 글 속에 숨겨져 있는 뭔가 힘듦, 뭐 고난이랄까?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4,500자가 금방 혹은 뭐 3,800자가 금방 있는 회차라고 하지만 그걸 100화씩 쓰는 거는 조그맣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100화씩 써내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우습게 볼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엔딩마다 다음 뭔데? 네, 네. 다음 뭔? 그 엔딩을 그렇게 매번 낼 수 있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쉬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웹소설
작가를 무시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내가 글을 써내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기획과 구조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글을 써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또한 되게 그쵸. 남들을 떠나서 자존감이 깎이는 그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 없이 좀 체계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웹소설을 쓰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글을 쓰다 보면 글 잘 안 써질 때도 있잖아요. 어우 하루 이틀 이겠어요? 작가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 문제를 그럼? 진짜 네. 한 10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10가지 한 방법?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네.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이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구조와 막히는 게 저 너무 싫은 거예요. 막히는 게 그냥 이거 해볼까 저거 아니라 아무 생각도 안 나.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 어? 나는 이미 벌려놨어 막. 벌려놨는데 다음 얘기가 새하얀 배지. 그게 특히 언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연재랑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 달렸네. 네. 오늘은 좀 이런 또 나쁜 소리 해주셨구나. 네. 그래 난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흰창을 켰을 때는 그때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피드백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 구조 기획에서 돌뿌리마저 저는 치워요. 이거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여기서 논리가 안 되면 내가 여기서 분명 막힐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걸 굉장히 상세하게 짜놓고 시작을 하면 지금은 이제 막히지 않죠. 아, 그 이제 웹소설을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은 아마 뭐 다 월 1000만 원 내지는 이제 억대 연봉을 바라보고 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아니요, 뭐 얼마나 뭐 돼요? 많아요? 아니면 뭐 이게 네.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어때요?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의 케이스가 약간 이런 케이스이기도 네. 했는데 예를 들어 웹소설을 올해 뭐 억대를 찍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네. 또 억대를 찍으리라는 법은 그쵸. 그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네. 보장이 없어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게 드라마로도 될 수 있는 아이템 네. 혹은 웹툰으로도 될 수 있는 좀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작품을 쓰셨다면 IP 판매로도 한 번에 5천, 6천 이렇게 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웹소설을 드라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판권 금액이 4천에서 한 8천, 그 다음에 뭐 비딩이 붙었다 혹은 엄청 인기작이다 그러면 뭐 1억 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분납해서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네. 3년에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번에 주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하나 계약하면 그래도 올해 할 일은 그쵸. 다 달성을 한 거잖아요. 뭐라도 되죠 이제. 네, 그래서 저는 꼭 웹소설로 당연히 대박이 나고 당연히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내 소설을 막 부르자 취급을 하면서 네 이놈 저도 하지 못하느냐 이러지 마시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셔서 그런 IP 쪽으로 확장을 노리시는 걸 추천을 해요. 예를 들어 웹툰화 또 네. 먼저 웹툰 제작사에 제안할 수 있겠죠? 제 거 웹툰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본 웹툰 제작사에서 해주신다면 네. 계속해서 웹소설이 노출이 또 되니까 같이 동반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웹소설로만 뭐 1억을 달성을 하면 좋겠지만 네네. 매년 그럴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매년 잘 나가시는 분들 있지. 네네.만 보장은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버시는 작가들 보면은 네. 주로 이제 웹툰 작가분들이 많이 뭐 예능도 나오고 하니까 많이 번다 이제 인식을 하는데 웹소설하고 웹툰하고 시장이 크게 차이가 큰가요? 아니면은 웹소설 잘 안 알려진 건가요? 뭐예요? 웹툰이 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료 네이버 웹툰 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무료 연재를 훨씬 더 잘 따라오는 편이죠. 그 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게 우리가 미리 보기 하면은 웹툰은 이제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네. 3화 정도를 못 기다리겠어요. 뭐 저는 선발대로 네. 갑니다 해가지고 네. 결제를 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 돈이나 네. 웹소설 3화나 돈은 똑같아요. 네. 근데 웹소설은 유료로 준비된 게 300화야. 아. 그러니까 웹소설 작가가 왜 더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여기는 3화, 미리 보기가 3화가 있고 여기는 300화가 있으면 아. 그걸로 웹소설 작가가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아니 물론 빈익빈부익부도 크고 네. 그게 크지만 일단 회차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지점도 있고 그리고 한 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 웹툰 작가님들의 노동량도 알고 있거든요. 한 화에서 70컷을 그리는 노동량과 한 화 4,500장, 5,000자 쓰는 노동량 중에서는 네. 이게 나아요. 원가가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나아요. 70컷을 자기 혼자 다 그리고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외주 뭐야 제 어시 붙여서 채색하고 완성해서 일주일 내내 올인을 해가지고 70화짜리 한 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웹툰은.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스토리 딸리고 뭐 하면 뭐 이야기가 뭐 작화가 무너지면 뭐 댓글 3,000개씩 막 비난하고 있고. 네. 그래서 웹툰 작가도 물론 너무 힘든 길인데 웹소설 작가면 그래도 하루에 하나 정도 쓰고 주 5개 나오면은 가격은 똑같이 100원이란 말이죠. 똑같이 100원에 팔 수 있다면 이 길이 좀 더 그래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여기 노동량이 너무 웹툰 쪽 노동량도 정말 너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아 그럼 실제로 웹소설 작가분들 더 벌어요? 웹툰 작가들보다? 플랫폼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플랫폼에서. 네. 그러니까 웹툰 작가님들은 유명 작가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네. 뭐 광고 만화 그려주세요. 다른 부가적인 수익이 많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캐릭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네, 소설 작가는 상대적으로 그거는 조금 적은데 네. 만약에 그냥 회차 수로 본다면 네. 훨씬 더 없죠.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순수 콘텐츠 수익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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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소설 작가가 더 많다. 네, 그래서 물론 그것도 빈익빈 여부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웹툰 작가님들이 그 콘텐츠 수익 보시고 저 웹소설 쓰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 그 독자분들의 댓글을 이제 네.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게 작품의 반향성에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만약에 제가 뭐 80화를 미리 써놨다 네. 라고 하면은 근데 중간에 독자들 반응이 이렇고 간다 그러면 네. 어떡하냐 써놨는데 네. 야, 어떡하냐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네. 새로 써야 되는 부분에서 뭐 완벽하게 반영을 할 수는 없어요. 다 뭐 이렇게 다 모든 민원을 들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아, 이 부분은 내가 놓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은 반영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80화 써놨는데 네. 한 50화쯤 반응이 야 왜 이렇게 전개가 늦냐 네. 막 이렇게 댓글 막 달려. 그러면 이제 수정도 하나요? 막 댓글 막 빨리 아까 고치고. 80화 이미 오픈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80화 새로 이제 쓰는 부분부터는 좀 빨리 가야죠. 혹은 뭐 남주를 바꿔라. 남주 네. 어떻게 바꿉니까 네. 중간에 네. 네. 막 교체해라.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같이 마감을 한번 해내는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조금 서브남주에 많은 기회를 줄까? 네. 네. 했는데 네. 그렇게 또 너무 쏠리면 네. 중심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개정할 때 너무 흔들린 부분 다 뺐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댓글에 휘둘린 부분은 좀 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휘둘린 부분이 저도 염려가 되긴 하는데 네. 원칙이 있으세요? 뭐 이런 댓글은 내가 반영하고 이런 댓글은 반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일단 내가 마음이 최근에 심약하다 그러면 댓글창을 안 보는 게 좋지 않나. 아예 안 보는 심약하면 혹은 자신이 없다 혹은 내 좀 자신 있다 해도 또 막 천둥같이 들리는 그런 꾸짖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럼 뭐 다 해드릴 순 없고 네. 네. 혹은 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아니야 난 그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어 라고 해서 더 좋은 얘기로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방향도 있죠. 그 이제 웹소설이 이제 네. 뭐 다른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된다는 거 뭐 웹툰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게임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들은 뭐 많은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작품들이? 금혼영은 게임도 됐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매달 게임에서 오는 수익이 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뭐 게임 매출 몇 프로 주는 거예요? 게임이 스토리를 소비하는 게임이어서 네. 거기서 현질하는 금액의 일부를 저한테 줍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뭐 그건 이제 만약에 내가 웹툰 계약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원작사가 적게는 6%에서 한 15%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통상적으로 네. 여기서 원작사라고 하면 출판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주는 돈이 네. 6%에서 15%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심플하게 10% 계약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또 출판사랑 저랑 나누기로 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출판사에서 내가 6대4로 계약을 했으면은 전체 웹툰이 100이면 6%를 이제 제가 웹툰 수익에서 먹게 네. 되는 거죠. 만약에 7대3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7%일 것이고 그래서 그쯤에서 좀 설정이 되지 않나. 하지만 뭐 드라마 영상 판권료는 네. 그냥 뭐 예를 들어 5천이다 네. 라고 하면은 원작 4 계약에 따라서 원작 4와 나눠야 된다면 뭐 6대3, 5대5, 뭐 7대3 나눌 수 있고 그냥 이게 만약에 내가 안 줬어 이런 네. 출판사에다가 2차 판권을 안 줬으면 자기 혼자 5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주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계약서에서 빼는 경우가 많아요. 아, 아예 빼요? 왜냐하면 제가 IP 컨트롤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빼거나 근데 사실 플랫폼에서 요새는 이 재판권을 많이 좀 우선권, 우선약사권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니, 플랫폼이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플랫폼이. 아. 카카오나 네이버가.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다 해보셨잖아요. 네. 게임도 해보고 드라마화도 했고 웹툰도 해봤고 어느 수위 가장 커요? 웹소설 자체 수위 가장 커요? 아니면 이게 뭐 드라마가 되는 과정이나 웹툰이 되는 과정이나 게임화 됐을 때나 어떨 때 가장 수위 크셨어요? 웹툰이 되고 있을 때 그 웹툰의 사람들이 뒷내용이 궁금하거나 혹은 전체가 궁금해서 웹소설을 결제를 해요. 아. 그 돈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웹소설이 웹툰이 됐는데 사람들이 웹툰을 봐서 다시 웹소설 보러 오는 그 돈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웹툰 돈이랑 합치면은 그것도 이제 큰 돈이 될 수 있겠는데 아 그쵸 물론 큰 돈이죠. 아니 그 웹소설이 이제 드라마 되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걸 아까 느꼈어요. 제작비 그런 거 다 있으니까 그럼 웹소설이 웹툰 되는 거는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어렵지 않은 어렵다기보다는 그게 좀 많이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웹툰 고유의 스토리로 잘 되는 작품들도 있지만 웹툰 작가님들도 너무 고된 노동 때문에 스토리를 놓치시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웹툰 제작사에서 스토리를 잘 되는 웹툰에 이제 웹툰 판권을 가지고 와서 노블 코믹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금원형도 그렇게 됐고 다른 작품들도 그렇게 웹툰화가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하고 장점은 스토리가 좀 안 무너지겠죠. 왜냐면 이미 되게 검증된 스토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의외로 웹소설 웹툰 둘 다 보는 걸 즐겨요. 그러니까 타임쉐어 자체가 많아지는 거죠. 의외로 웃을 수 있는 거는 원작자 웹툰 수익도 있고 원작 판매 수익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행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웹소설이 좀 너무 괜찮다, 재밌다, 즐겁다라고 하면 좀 당당하게 웹툰 제작사에 뭐 투고 메일이 다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거 내 거 웹툰화 해주세요라고 하셔도 되고. 한번한 방법이긴 하지만 정말 웹툰 작가님을 찾아서 함께 웹툰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아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웹툰 작가와 이제 개별적인 계약으로서 작업을 한 건가요? 뭐 그런 방법도 그렇게 하시는 분 작가님들 있고요. 자기 웹소설을 직접 웹툰 작가님 찾아가지고 같이 합시다 해서 런칭하시는 작가님들도 있고. 아 작가님 뭐 책 보거나 작가님이 이제 아까 노트북 한 대로 뭐 4천자 정도 써가지고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웹툰 작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데뷔할 수 있죠?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료 연재. 두 번째는 공모전. 세 번째는 투고. 무료 연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챌린지 리그나 뭐 카카오 스테이지 이런데 글 올리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조회수 올라오면 자존감 깎일 것 같아요. 저는 안 할래요. 라고 하시던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집도자도 없는 무료 연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내가 꾸준히 쓰는 버릇을 거기서 드려야 돼요. 갑자기 작가님 우리 돈 줄 테니까 계약했으니까 이제 매일부터 매일 써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그냥 그 쓰는 버릇 자체가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스테이지에서 챌린지 리그에서 매일 쓰는 버릇을 거기서 아무도 돈 안 줄 때 돈 줄 때 하면 이제 어길 수도 없어. 계약하고 하면 이제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버릇을 쌓아놓는 것도 방법이고, 그다음에 자기 것만 읽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 것도 인기 소설 읽으면서 트렌드를 파악을 하기도 좋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수용을 해서 좋은 이야기를 써낼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연재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료 연재 없이 내가 그냥 벽 보고 소설을 써서 뭐 됐어요 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기도 해요. 그냥 너무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다거나. 그래서 무료 연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모전. 나는 이번에 공모전 떨어지면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뭐 삶을 접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작품이 투고가 되고 거기서 진짜 잘 되시는 분들 좋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2,000개에서 하나가 되면 떨어진 1,999개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1,999개가 될 수 있는데 공모전 떨어졌다고도 좌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되면 좋겠지만 그건 또 너무 적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전용으로 준비한 원고 혹은 무료 연재에서 준비한 원고를 각 출판사에 투고를 다
일일이 해서 노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내 작품을 정말 재미있게 소개를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갈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공모전 심사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 피드백을 해오면 네. 글은 어느 정도 쓰는데 기획안을 잘 쓰시는 분은 정말 없어요. 그다음에 드라마 작가도 기획안을 사실 깔끔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기획안을 잘 쓰면은 투고 공모전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시놉시스 가져오세요 했는데 진짜 막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러면은 본문도 읽기 싫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다음에 후킹되는 단어도 없어. 뭐가 재밌다는 걸까? 혹은 앞에만 서술되어 있고 뒤에 무슨 내용일지 작가가 전혀 그림이 없구나를 시놉시스 보면 알아요. 그냥 첫 번째 설정만 있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설계가 없구나라는 게 시놉시스에서 보여서 이 기획안 자체를 기깔나게 너무 재밌게 쓰면 모든 것에서 기회가 확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 이제 한때 네이버 웹소설 플랫폼에서 말한 기획안 가장 잘 쓰는 작가. 네. 아 진짜? 오. 네. 작가님 지금 이제 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시잖아요. 아 네네네. 그럼 이제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좀 네. 굉장히 좀 유명해졌다거나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그럼 저한테 이제 톡을 주시죠. 네. 좋은 큰 금액에 계약을 했다라든지 네. 혹은 뭐 카카페에 1위를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단독방에서 해주시고 하면은 제가 네. 소고기를 선물로 드리고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네. 그분들은 잠깐 가르칠 때 네. 아 쟤는 되겠는데? 이런 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종사이버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에 웹소설 1편을 써서 내야 돼요. 네. 한 편을 써서 내야 돼요. 그다음 기획안과 1편을 써서 내야 되는데 네. 두 개 다 만점이 나갔다. 100점, 100점이 나갔다. 네, 네. 꽤 많아요. 그분들은 그냥 그 길로 가서도 된다라는 말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두 개 다 100점이실 경우는 네. 그냥 뭐, 적이 없다. 그냥 쓰셔라. 무조건 된다. 예. 네. 아, 근데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네. 몇 명 중에 몇 명이에요? 그럼 보통 그런 게. 저 뭐, 한 학기에 180명 되는데, 네. A 플러스를 그래도 3, 40명 받지 않나. 3, 40명? 네, 그분들은 뭐 잘 가르쳐서 아닐까요? 약간 너무 후하신 거 아니죠? 무슨 후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3, 40명 다 성공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1화와 기획안으로 봤을 때 네. 오! 괜찮다. 가셔라 이 길로 해도 되는 그런 분들. 이제 웹소설 많이 써보셨으니까 네. 아 웹소설에서 이런 얘기는 무조건 먹힌다. 예를 들어 1회부터 100위까지 제목만 한번 쭉 그냥 필수. 아 웹소설의 1등부터 100등? 네. 내가 원하는 뭐 현판이면 현판지. 네, 네. 현판 혹은 100위까지 중에서 자기가 재밌어하는 제목만 재밌어 보이는 네. 제목만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트렌드가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출판사 소개글을 네.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한 10편 정도 직접 써보라고 하면 랭킹에서 인기 있는 것들은 이런 느낌이네 또 와요. 혹은 이제 그 소설 들어가서 5화 혹은 25화까지 쭉 읽어 한 10작품, 5작품 네. 추려지면 그러면 사실 또 공통된 게 보여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 공통을 따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100분 정도랑 줌 수업을 했을 때는 100분한테 수업 강의 그거 분석해오라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 자료를 한 1000장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공유해봤지만 1000장의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들이 분석한 그런 코드들도 비슷하고 근데 이 기초적인 작업을 안 해서 그냥 전혀 그냥 동떨어진 작품을 쓰기도 하고 네. 그거가 먹히는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이 절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는 창작물이지만 당장 돈을 벌어오기는 힘들 수 있다. 그 이제 웹소설을 가장 쓰기 어려운 게 저는 이제 스토리라인을 잡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400화, 500화 이렇게 긴 글을 써야 되는데 네. 쓰다 보면은 뭐 갑자기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뭐 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 이 스토리라인을 좀 잘 잡는 방법이 있나요? 구성 작업이란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벽돌부터 쌓지 않고 네. 뼈대부터 짓잖아요. 네. 근데 웹소설을 쓸 때는 사람들이 벽돌부터 쌓아요. 벽돌 보다 보니까 집이 여기가 부엌인지 여기가 네. 거실인지 모르고 그냥
그냥 벽돌만 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아, 여기 설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거실이네, 여기까지가 현관이네. 이거를 설계 작업에서 하는 것처럼 네. 웹소설 역시 여기까지가 길 것이고, 여기까지가 승일 것이고, 여기가 전이고, 여기 결일 것이다라는 구조를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플롯을 어떻게 아느냐? 네. 기존 드라마와 영화에서 저는 플롯 구조를 다 따요. 예를 들어 캐리비안 해적의 원을 봤다. 네, 네. 너무 재밌었다. 네. 그럼 처음에는 하 보고 네. 두 번째는 요새 사실 넷플릭스가 있어서 이렇게 스탑하면서 보기 좋잖아요. 그쵸. 하고 이거를 이제 네모칸을 그려서 그 구조도를 다 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스카이캐슬이다.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영상을 보고 다 따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책을 보고 그려요. 이렇게 구조도래. 그러면은 스카이캐슬이 1회부터 28까지가 이 구조도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매회 엔딩은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제가 습득을 하고 이제는 제가 그런 구조의 드라마를 써낼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에 김희 작가님의 악기가 나왔는데 제가 사인을 드라마 대본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네. 그 구조 그대로 사실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실 수 있으면 이야기 전체 플롯을 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조를 가장 강조를 하고 네. 이거 자체를 눈에 보이게 시각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 이제 대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아주 중요하죠. 이게 딱 그 대사 하나가 진짜 그 소설이나 에이. 드라마를 딱 상징하잖아요. 꽂히는 데서 어떻게 쓰세요? 이 대사 법칙을 네. 제가 10가지를 써놨어요. 맞아요. 이게 저의 그런 대사 강의의 백미예요. 네, 네. 왜냐하면 저도 한국 영화 드라마 혹은 이제 소설 뭐 모든 콘텐츠에서 대사를 있는 대로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명대사를. 거기에서 뽑아놓은 거 10가지 중에서 네. 어떤 거를 가장 말씀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중 가장 핵심은 돌직구를 던져라. 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은 예의상 하는 말이 많으세요. 피디님 뭐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이렇게 예의상 하는 네. 말이 많은데 드라마나 혹은 웹소설의 말은 그렇게 자꾸 좀 예의상 하는 말을 재미가 없어지죠. 그럼 재미없잖아요. 뭐 어떻게 지냈어 이러는 거 네. 대사로 다 쓰고 있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걷어내고 너 바람 폈지? 이렇게 바로 돌직구를 던지다 네. 보면 그것도 그 쓴 사람의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예, 그렇게 좀 돌직구로 이야기를 시원시원하게 전개해 나가면 재밌지 않을까. 네, 이거 나머지 9가지는 책으로 봐주세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웹소설 그 이제 글 딱 쓰시면은 네. 퇴고를 해야 되잖아요. 몇 번 보세요? 퇴고 몇 번 하세요?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몇 번 정도를? 저는 네다섯 번 하는 네다섯 편이에요. 번? 그럼 네다섯 번 쭉 네. 보시면서 어떤 걸 고치시는 거예요? 말을 정말 거지같이 써는 것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써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긴 문장을 단문으로 잘라요. 네.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 뭔 말이야? 이런 경우 그쵸. 많거든요. 그리고 뭔 말인지 몰라서 넘어가면 웹소설은 지는 거예요. 이러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쉽게 알기 쉽게 잘라주고 엔터 쳐주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요. 더 네. 있어 보이기에 노력하기보다는 쉽게 쉽게 각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퇴고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오늘 5시 망합니다 그러면 네. 진짜 정말 5분 안에 퇴고를 네. 딱 해서 보내기도 네.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실시간 마감이 쫓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많이 퇴고를 하고 있죠. 네. 그 이제 아까 뭐 몸도 자꾸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이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멘탈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처음에 썼는데 뭐 계속 원하고 있는 이제 재미없어 흥미를 잃는 게 크잖아요.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근데 그게 지금 신인 작가와 경력 작가가 된 저의 네. 차이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가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제가 모든 냈던 작품들 모두 네.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제목을 들으면 이런 네. 이런 작품들도 그 작품 볼 때마다 울어. 이런 걸 써냈다니. 이런 작품 이렇게 네. 저는 제 작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작가와 자존감이 낮은 작가 중에 네. 자존감이 높은 작가가 더 많은 글을 써내고 또 그 다음 작품을 금방금방 내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내 글을 모르겠어. 뭐지? 네. 어떡해? 이러면 속도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글을 썼다면 내 글을 사랑하고 그냥 바래. 뭐를
와. Love myself. 아, 자존감이 진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네. 수고했다. 아, 나, 아, 나는 오늘 이 4,500자 써낸 거를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당연히 남들의 평가와 랭킹과 프로모션의 네. 수치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만 네. 그 시장에서 아무도 나를 쫓아낸 사람은 없어요. 그쵸. 너 이제 그만 써. 너, 네. 너 그만 써. 뭐 손발 묶어버릴 거야. 업로드 금지. 너 이제 업로드 네. 강퇴야. 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안 쓰는 거는 거기에 좌절해서 안 쓰는 나만 있을 뿐이에요. 좌절하니까 이제 또 업로드 못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아무도 막은 적이 없어. 엄마는 뭐라고 할 수 있지. 뭐 하는 거야.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를 업로드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소 강퇴 없어, 강퇴 없어. 그냥 내가 또 써서 올리면 되는데 그 다음 거로 또 작품을 기획하고 써서 낼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내가 내 글을 사랑하고 오는 그 자존감이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웹소설 작가로 오래 네. 살아남는 법을 묻는다면 네. 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돈이야 만약에 내가 뭐 써버렸어. 네. 혹은 가난해서 뭐 많이 쓴다, 뭐 부자여서 많이 쓴다 이건 아니고 나는 내 글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거를 알려줘야겠어. 내 글을 네. 들려줘야겠어. 이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오랫동안 자기 글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작품 발표한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저의 글을 노력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네. 그럼 이게 네. 웹소설 업계에서도 네. 존버는 승리한다. 네. 이게 통하나요? 아니면은 네. 아, 글이 아니면은 존버해도 결국 네. 안 된다 이런 건가요? 각자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좀 단편화돼서 네.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도 당신을 그 필드에서 쫓아내진 않는다. 그거를 쫓아냈다고 느끼는 자신이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유튜브도 쫓아내는 사람 없잖아요. 벗지 않는 이상 없죠. 예. 근데 그냥 내가 이래서 못하겠어 저래서 못하겠어가 그쵸. 있어서 네. 업로드를 그만하시고 그쵸. 유튜버이시길 포기하신 네. 분들이 많은 거고 만약에 그렇게 꾸준히 와서 구독자를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경지까지 이뤘다 하면 좋은 유튜버가 되듯이 웹소설 역시 내가 뭐 억대를 벌지 않아도 내가 이 작품으로 댓글에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얻었어 혹은 아 작가님 다음 작품 얼른 써주세요 막 이런 글이라도 얻었다면 그게 또 자기가 다음 작품을 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좋은 점, 좋은 댓글을 많이 보시고 힘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웹소설 작가로서 이제 웹소설을 써볼까 하는 분들에게 네.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규칙적인 삶을 반복하세요. 아, 작가님 새벽에 쓰시는 거죠? 요새 이제 네, 베이비가 네, 있으면 못 쓸 때도 네.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라마를 쓰면서도 9to6를 쓴 되게 흔치 않은 작가예요. 그냥 그 되게 웹소설을 쓰면서 많은 연재량을 소화하는 버릇을 해왔기 때문에 드라마도 똑같은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드라마는 사실 많이 밤새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 이제 내가 밤 세 번 세면 돌아가신다. 네. 막 2주 누워있고 네, 막 네, 감기 네. 걸리고 네. 막 이러고 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철저한 식단 관리와 또 부실하게 먹으면 아플 수 있잖아요. 먹고 자고 꾸준히 또 막 운동을 안 하면 잠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걷기 운동하고 자고 이거에 대한 꾸준함이 있어야 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웹소설 100화면 종이책으로 3권이에요. 와. 종이책 3권 내는 소설 작가님들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뭐 김진명의 고구려 이런 거 네, 아니면 네. 그렇게 장편 내기 힘든데 그거 자체가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필사만 하려고 해도 3권 필사 하려고 그쵸. 해봐요. 얼마나 네. 뭐 힘들겠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렵다. 10화, 20화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또 100화 쓰고 내가 죽어서 묻히지 않... 땅에 묻히지 않고 또 다음 작품 쓰려면 되게 꾸준하게 체력 관리와 네 그다음에 이제 필력 관리가 중요하다. 요즘에 이제 무자본 창업 되게 유행하잖아요. 아, 예. 그럼 무자본 창업의 아이템으로서 웹소설은 어때요? 오! 만약에 노트북이 네. 없다 내가 네. 그러면은 자본이 들죠. 입에? 네, 노트북이 있었어. 네. 그럼 무자본. 할만해요 그럼? 무자본이죠. 아니 무자본인데 이제 무자본 아이템 중에서도 웹소설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웹소설 무자본 아이템 딴 게 많다고 한다면 뭐 요즘에 뭐 블로그로 돈 벌기도 있고 여러 개 많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하세요? 아니면 어떤 뜻이에요? 자신의 뭐 재능에 따라 달려있지 않을까. 시간과 노력으로 생각하면
웹소설이 당장 반짝하고 뭐 오늘 쓴 만큼 벌고 요렇지는 네.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썼는데 네. 정말 어떻게 막 주목받고 이래가지고 네. 뭐 한 3개월 만에 뭐 월천을 찍는다든지 네. 이런 건 가능해요? 구조적으로? 삽가능. 가능해요? 열려있네요. 위에 열려있네요. 그럼요. 그리고 내가 막 기성작가야. 네. 근데 막 아 기성작가니까 뭐 어떻게 비벼볼 수 있겠지? 네. No, 언제 신인한테 발표 죽을지 모르는 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찍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직 글로만 네. 뭐 그리고 뭐 뭐지 투고하는데 학벌서 내라. 네. 이런 거 없어요. 학벌서 내라. 그다음에 어디 사냐. 아 서울 살아야 되는데 아 이거 출퇴근하려면 서울 그런 거 없어요. 해외? 사시는구나. 계약서 송달됩니까? 이 정도. 네, 네. 그다음에 뭐 제주도? 저는 실제로 제주도에서 글을 썼었고 어느 장소에서든 구애받지 않고 스펙. 경력? 경력도 뭐 알바 경력 쓸 거예요? 뭘 쓸 거예요? 그냥 없더라도 나 글이 재밌으면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무엇을 갖추지 않았는데 어떡하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 아 마지막으로요? 네. 웹소설의 세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콘텐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실성 그다음에 약간의 체력 그다음에 대출이 없다면 저는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대출이 없다는 게 뭐 내가 막 모든 막 월급을 끊어서 네. 막 빚이 늘어나는 구조는 좀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면은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돈에 쫓기지 않으면 네, 네. 네. 글쓰기 너무 행복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대 막히지 않는 웹소설 작법의 저자 네. 천지혜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